말이죠. 야, 걸어봐. 네. 옳지. 됐죠? 네. 쉽지? 어, 가볍네. 전직 공주님 보필 제대로 하는데요. 여기가 바로 오늘의 일터. 여기서 뭘 하려는 걸까요? 얘를 기대서 능숙하게 사다리 자리를 잡고 거침없이 오르는 고수. 20년 내공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었네요. 전기톱에 나뭇가지까지 넘어지니 승민씨 정신이 없는데 고수는 의연합니다. 됐죠? 근데 이제 왜 자르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해야 나무가 잘 자라요. 모양 다듬어서 키워줘야 또 나무도 멋지고 나도 또 돈을 벌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나무 키워서 팔고 또 정원 가꿔주는 조경사, 정원사? 아, 정원사시? 네, 정원사예요. 와. 자. 됐어. 아니, 장화 신고는 절대 못 올라가. 와. 자, 봐봐요. 이제 처음이가 이제. 아이고, 시원하다. 와, 그 이 여성분들이 하기에는 이게 좀 힘든 일 아닙니까, 그거? 남자들이 한 번에 할 거 저는 세 번 나눠서 하면 돼요. 어. 네.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산다는 거요. 그런데 뭐가 그녀를 변하게 만든 걸까요? 그러니까 한번 선생님 보세요. 신데렐라 유리구두 너무 예쁘죠? 그런데 그 딱딱한 유리구두 속에다가 내 발을 갖다 집어서 유리구두 안에다 내 발을 맞춰놔야 되잖아요. 그러니 수많은 신데렐라들이 얼마나 그 발이 부르트고 겉으로는 웃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냥 신데렐라 구두를 벗어서 두들겨 깨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장화. 대체 무슨 이유로 화려한 삶을 버린 걸까요? 20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먹을 게 없어 만들기 시작한 음식이랍니다. 밥 하나 달랑 있어도 왜 이 맛을 모르고 살았나 싶을 정도였다는데요. 유난히 더웠고 그래서 더 귀했던 그날의 한 끼. 오늘 승민 씨와 그 추억을 나누고 싶었답니다. 이거 그냥 집에서 짠 들기름하고요. 예. 그 조선간장 하고 집에서 만든 된장만 탁 넣었어요. 한번 먹어봐요. 예. 또 맛없다고 먹다가 또 웃지 마세요. 아닙니다. 어떤가요? 와우. 아, 솔직히 말해봐. 아, 일단 이게 맛있습니다. 어, 이 소스가. 그쵸, 어? 소스가. 이게 된장이 우리가 마트에서 먹는 그런 된장이 그 아니니까. 된장, 직접 이게 담으신 겁니까? 아니, 내가 안 담아. 엄마. 이게 딸 때는 굉장히 까칠까칠하던데. 굉장히 부드럽네요, 나물이. 진짜 맛있다. 야, 이 쥐나물이 한번 놀라고. 이 된장이 한번 놀라고. 예? 우리 고수님의 미모에 또 한번 놀라고. 도시에서 있었으면 피부도 좀 더 깨끗하고 예뻤을 텐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때마다. 계시고 이럴 때만 해도 뭐 이렇게 못 했을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이러면 난 미친 여자지. 예. 아, 그럼 원래 하시던 일은 뭡니까, 그러면? 그 전에, 여기 오시기 전에? 저는 이제 회사원이다가 예. 내가 이제 내 회사를 하나 이제 맡아서 했죠. 이제 맡아서 했죠. 아, 사장님이었습니까? 네, 사장님. 나 평균 직원 수가 한 많게는 뭐 한 170, 80명까지. 와. 그랬더라고요. 나도 뭐 일할 때 회장님이셨네요, 회장님. 잘 나가던 IT 업계의 대표. 당시 직장 여성들의 롤 모델이었답니다. 고수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 결혼은 당연히 하셨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근데 네. 결혼을 제가 좀 빨리 한 거예요. 어, 몇 살 때요? 23살 했어요. 와, 23살. 대학교 4학년 때. 예. 어릴 적부터 이렇게 좀 정략
정략결혼처럼. 정략결혼? 부잣집 그 회장들만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건 아니고 그래서 집안끼리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 달 만에 했어요. 한 달 만에요? 네. 당시 남편 재호 씨는 촉망받는 한의사. 소위 말하는 성격 좋고 능력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때 우리 아빠가 공무원이셨거든요. 도청에 근무하셨는데 본봉이 63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희 남편 월급이 400만 원이었어요. 첫 월급이 400만 원이었어요. 39년 전에. 능력 있는 남편 덕에 사회생활은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답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삶. 부러워하는 주위 시선조차 즐거웠던 시절이었다죠. 어머나 너무 편하네. 오빠가 돈 다 벌어다가 자기가 통장에 넣어놓고 오빠 나 뭐 필요하면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면 좋겠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좀 좋았죠. 오빠 나 오늘 친구 만나러 가는데 나 돈 없어.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날콩날콩 달받아 쓰고 좋았는데 아 이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어머 이제는 내 자꾸 내 자가 이제 커지는 거죠. 신문값에 우유값 일일이 검사받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제가 하던 남자 입장에서 들어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게 왜냐면은 지금 고수님께서 본인이 일을 안 하니까 자기만의 일단, 열등감과 뭐 이런 게 좀 사로잡힌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내 천성은 되게 독립적이고 뭐든지 내가 알아서 컨트롤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매사 뭐 써야 되는 거를 돈을 달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아 돈 따서 쓰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자존심 상하고 치사하고. 자꾸만 작아지는 내 모습. 고민 끝에 지수 씨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경제적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돈을 벌고 나니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회사를 만들고 해서 그게 이제 내 손에서 돈이 도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여자로서의 그런 자존감에 그 해방은 된 거죠. 그래서 그 해방감 뒤에는 또 어마무시한 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바로 뒤에 있는 이거 이 텐트 아닙니까? 아 텐트요.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이게 텐트가 네 개째예요. 네 개째. 어. 여름만 되면 항상 쳐놓고 예. 내가 수시로 가서 잠도 자고 그러는데 어, 집이 저기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왜 텐트에 또 주무시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험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이 가능한 거면 다 해보고 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근사한 저녁 준비했답니다. 오, 와. 빨리 올려서. 예, 빨리 빨리. 이제 너무 뜨거워. 와, 이 소리, 이 소리들 소리. 그렇죠. 비정 잘 잡고. 이 소리가 그냥 이 100만 불짜리 아닙니까? 와. 와. 멀리서 온 손님, 정성껏 한 끼 대접하고 싶었다는 고수.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죠. 와, 이거, 야, 이거, 와. 제대로야. 이게 외국 가면은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여기서. 매워. 이야, 감탄할 만합니다. 마당 바비큐. 도시에선 어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됐어, 이제. 이게 또 자연에 사는 맛이고 재미겠죠. 아, 평소에 이렇게 드십니까? 어, 그럼요.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부어서 나만을 위한 식사를 준비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이런 거 먹고 이렇게 있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네. 그동안 뭐 남편하고 아이들한테 근사한 음식 차려주고 했으니까 혼자 있을 때 허술하게 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먹어야죠. 와, 그렇습니다. 우와, 이거 뭐. 드셔보세요. 나를 위한 정성스러운 한 끼.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겠죠. 아니 근데 정말 겉이 바삭바삭 맛있네. 브라보. 고기 육즙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요? 탱탱하고 막 쫄깃쫄깃 오동통통. 네. 육즙이 살아있어요. 맛있어. 고기가
겉에는 이 소소한 행복을 찾기까지 왜 곡절이 없었을까요?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시호로서 뭐 생활이 전혀 부족함이 없으셨을 텐데 구제기 시골까지 내려온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의 눈에는 저는 진짜 퍼펙트한 행복을 가진 여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제 여성으로서 그런 거는 웬만큼 내가 해결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또 너무 일에 시달리고 이러는 거, 이제 인간의 본성이 도대체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CEO라는 이름 뒤에 따라붙은 책임감과 부담감은 엄마와 아내라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잘하고 싶었고 그래서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강박과 불안은 심해졌습니다. 항상 머리가 무거웠어요. 머리가 무겁고 그러니까 잠자리에 누워도 잠을 자는 것 같지 않은 게 항상 그 회사 걱정이 돼서 일 걱정이 되고 또 내가 뭔가 제안해 놓는 거가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나한테 그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항상 나를 이렇게 무겁게 짓눌리고 인간이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제 그 문제에 봉착한 거죠. 네. 어제와 내일이 아닌 오늘의 행복. 그래서 산을 택했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뭐 직장 생활이나 그 전에 있었던 인간이든 여성이든 그런 스트레스가 좀 다 사라지셨습니까? 그러면 말끔히 사라졌죠. 말끔이요? 말끔히 사라졌고,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오기 전에는 이렇게 내 또래 여자들이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저 여자들을 왜 웃을 일이 있지? 이해가 안 되고 막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제 또 여자들이 막 떠들고 웃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주 예민해요. 거슬리기까지 거슬렸었죠. 지금은 제가 더 그러죠. 그게 좀 달라진 건데 그만큼 제가 건강해진 거예요. 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은 근데 남편분하고는 지금 정확하게 지금 어떤 관계가 지금 되는 건지 예. 정확하게 뭐 사람들이 조론 이러는데요. 자신의 행복을 찾는 모습을 보며 남편도 고수를 응원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가까이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서로 편안하고 좋아졌어요. 만나면 진짜 편안한, 제일 편안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네, 친구면서 내 편이죠. 하늘 위에서 만난 오늘의 고수. 그런데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아이언맨? 영웅인지 고수인지는 몰라도 오호 거참 흥 많은 양반일세. 공중부양은 기본이요 흥겨운 춤사위까지 고수의 매력에 흠뻑 빠진 사람들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누구도 믿기지 않는 그 모습. 하늘 위로 높이 솟구쳐 오르는 것도 모자라 빙글빙글빙글 회전까지 하더니 뒤로 공중 제비 돌기. 환호 소리에 한 번 더. 자, 고수님 너무 신나신 거 아닌가요? 내친 김에 오늘 실력 발휘 한번 제대로 하겠다며 골골에도 울고 갈 호물선까지. 너무 멋있어요.
환상적입니다. 여자분이라서 그런가 더 아름답고 좋았어요. 살다가 지금 처음 본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마지막 팬 서비스도 확실합니다. 오늘의 코스 대체 정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지상에 강림한 고수를 만났습니다. 이게 지금 다 뭐예요? 플라이보드라는 거고요. 저는 플라이보드 월드 챔피언 박진민입니다. 플라이보드 월드 챔피언 박진민 고수. 플라이보드는 마치 영화 속 아이언맨처럼 물 위를 마음껏 날아다니는 수상 스포츠인데요. 우리나라엔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죠. 고수는 2017년 프랑스 월드 챔피언십 1위에 오른 세계 최정상 선수입니다. 선수들을 다 알잖아요. 잘 타는 선수들을. 그래서 세계대회를 나갔는데 다 그 선수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진짜 연예인 보듯이 막 와, 저 사람 저기 있어. 어떻게 가서 인사할까? 가서 사진 찍어달라고 할까?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 선수들은 제가 그냥 동양에서 온 그냥 팬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대회에 처음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하니까 이제 다르게 보더라고요. 공중에서 고난도 기술을 얼마나 완벽히 하느냐가 득점 포인트. 고수는 플라이보드 본부장에서 당당히 1위를 거머쥐었죠. 그렇게 처음 참가한 대회를 시작으로 세계 무대를 휩쓸며 플라이보드로는 단연 1위, 어디서도 인정받는 실력파 고수가 됐습니다. 20대가 된 이후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고민하게 됐고 좋아하는 걸 찾아 방랑을 시작했다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플라이보드를 만나게 된 것이죠. 점점 타면서 느끼는 건 이거 해야겠다. 여기에다 온전히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결국 교사를 그만두고 플라이보드 선수의 길로 들어섰답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은 도전이었죠. 이거 보이세요? 왜 이랬는지 아십니까? 제가 기술을 하다가 떨어졌는데 좀 높은 데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빨이 없는 거야.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도 저는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잘 타는 사람들 거 연구하고 또 타고 안 되면 또 보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온몸에 멍이 들고 나중에는 막 화가 나고 열받고. 20m 공중에서 기술을 하다 떨어져 온몸에 멍이 들고 매일같이 부상이 반복됐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답니다. 아르바이트 정말 많이 했어요. 네, 동대문 아르바이트도 하고 포토샵 일러스트 배워서 그거 뭐 로고 만들어주는 거부터 해서 막 이런 것들도. 그러면 교사를 그만두고 네. 이거를 한 거에 대해서는 네. 후회 같은 건 없으세요?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오롯이 열정을 쏟는 삶. 그 행복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거미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셨을 때 좀 깨끗해 보이기도 하고 매일매일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레저 쪽에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는 일이에요. 좋아하는 일이라야 꾸준히 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고 결국 잘할 수 있는 법. 병코치! 이제 세팅하자! 또 너무 적게 고수는 이제 자신의 비법을 전수 중입니다. 변 코치는 제자이자 동료인데요. 잡았어. 빠른데.
프로님만큼 잘 타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넘사벽이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 어려운 기술들이고 그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을 텐데 진짜 이겨낸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묵직해 보이는 장비를 들고 오는 고수. 그것도 엄청 무거울 것 같아요. 네, 무거워요. 10kg 이거 한 10kg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플라잉보드의 핵심 장비. 수상 오토바이의 동력을 이 데크로 연결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원리예요. 오케이, 시동 걸어주세요. 강한 수압을 이용해 최대 20m까지 공중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오케이. 플라이보드 기술에는 일단은 슈퍼맨, 그다음 스핀, 슬라럼, 플립 이렇게 기본 동작으로 네 동작이 있습니다. 플라잉보드는 하체의 힘과 균형 감각이 중요한데요. 부드럽게 S자를 그리는 기술. 공중에서 빠르게 회전하는 이 기술은 스핀이고요. 슈퍼맨은 말 그대로 슈퍼맨이 날아가듯 상체와 하체가 공중에서 일직선이 되게 하는 고난도 기술. 플라잉보드의 꽃, 뒤로 360도 도는 백플립, 얼굴에처럼 포물선을 그리며 다이빙하는 돌핀까지. 기술이 아닌 예술이네요. 한 동작 한 동작을 제가 스스로 할 때마다 사실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걸리거든요. 점점 타면서 느끼는 건 내가 잘 타면 잘 탈수록 진짜 하늘 나는 기분이에요. 정말 높게 올라가면 온 세상이 제 발 아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좋고 즐겁고 막 뭐 말로 할 수 없어요.